안녕하세요. 쿠릴타이 방송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유언비어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재위기간 동안 시종일관 망진자 호야, 즉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호이다와 같은 유의 유언비어에 시달리다가 아들 대에서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이 마찬가지로 유언비어 한마디였습니다. 대초흥 진승왕, 즉 초나라가 흥하고 진승왕이 나온다라는 유언비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시대의 도시가 불타는 와중에 네로 황제는 오히려 이 화재를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로는 자기 방어를 위해 신속하게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립니다. 악독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이 유언비어는 삽시간에 퍼져 로마 시민들은 흥분하여 무참하게 기독교인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살육합니다. 이 불의 원흉은 바로 네로 황제이지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유언비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교통통신 미디어 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언비어의 전파 속도나 규모는 현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1768년 요술에 관한 유언비어로 청나라 전국이 대공황에 빠지고 수천만 명이 그 영향을 입습니다. 공비력이 쓴 1768년 청나라 요술 대공황, 즉 청나라 오랑캐 남자 일명이 한족 열집 아녀자들에게 씨를 뿌린다는 이 유언비어로 당시 건륭 황제는 이 교환안을 잔혹하게 조사하여 사람의 목을 하나하나 잘라버립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유언비어가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족들이 이민족인 청나라 정권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한 이 유언비어로 당시 수천 수만 명의 한족인들의 목이 날아간 대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언비어가 불러오는 사회 집단 심리 행위는 엄청난 폭풍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비어는 청나라 말기에 다시 한번 세상을 혼란시킵니다. 일명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홍수전이 만주족 조상은 여우와 붉은 개와 교합하여 사람이 됐다. 또한 강희제는 만주족 남자 한 사람당 한족 10집씩 관리하여 한족 여자들에게 씨를 뿌려 한족을 모조리 만주족 오랑캐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힘빠진 청나라 황실을 타독해 하고 홍수전은 이 유언비어로 일시적으로 한족인들의 구세주 신분으로 등극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또한 홍수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써먹었던 유언비어를 재구성하여 리바이벌합니다. 서방 선교사들이 부녀자를 강간하고 아동을 납치하며 우물에 독을 타며 무덤을 파헤친다. 또한 선교사들이 어린이를 삶아먹고 눈을 파먹는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결국 분노한 한족들이 당시 양자강 유역 도시에 있는 교회마다 습격하여 선교사들을 약탈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각종 유언비어와 함께 청나라는 빠르게 역사 무대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또한 1911년 10월 9일 청나라 군대가 혁명 당인을 붙잡아 죽이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신군 내에 떠돌았어. 그리고 이튿날 10일이 되어 이 유언비어는 더욱 구체화됩니다. 청나라 정부는 변발을 하지 않은 혁명 당인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관리들은 이미 혁명 당인들의 임명부를 작성하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로 당시에는 대부분 변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거의 모든 한족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변발 임명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언비어는 삽시간에 신군 병사들에게 더욱 큰 공포로 다가온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신군의 사병들 중
고참뻘대는 군인이 청나라 오랑캐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손문 선생이 주도하는 혁명군에 참가하자 라는 부추김에 점점 많은 다른 막사에서 연이어 동요가 일어나 마침내 손문의 신의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모택동 문화혁명 시대에 더더욱 유언비어적 문구들로 인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반봉건 반제국주의 타도를 홍위병들에게 주입시켜 수많은 인민들을 살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들어서서 그것들이 모두 우매하고 야만적이며 미치광이 혁명 신화로 비판받은 것입니다. 무당구설한다. 대통령이 밤마다 누구와 음탕한 짓을 한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숨겨놓은 스위스 은행의 300조를 최순실이 관리한다는 등등으로 토끼가 방아 찍는다는 저 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21세기 오늘날에도 이 유언비어로 결국 청와대에서 힘없이 강제 퇴거를 당하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유언비어 자체는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뒤집고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나 오늘날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유언비어 하나가 폭동을 일으키고 역사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진상보다는 허구의 유언비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동하는 그 저변 심리에는 어느 시대나 일반 시민은 대부분 현실 불만에 차 있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그 심리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고 그 불이 꺼지고 난 후에는 그 유언비어가 사실로 둔갑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